네, 이번에는 매직 클리닉 스트레이트를 배워볼 텐데요. 이 곱슬곱슬한 머리를 열처리를 통해서 직모로 찰랑찰랑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열처리하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스님. 네, 선천적인 웨이브기가 있기 때문에 고열을 이용해서 스트레이트 펌을 하게 됩니다. 열을 이용해서 펌을 하기 때문에 손상도가 높아서 고단백질 영양을 침투시켜서 찰랑찰랑 펌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매직 클리닉 스트레이트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섹셔닝을 한 다음에 고도의 열 처리로 매직 스트레이트를 하기 때문에 클리닉 개념으로 지금 그 고단백질 제품으로 모발에 침투를 시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트리트먼트가 들어가면서 동시에 펌제의 일제가 같이 투입이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섹셔닝을 떠서 마찬가지로 큐티클 자체가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키토산 함유가 들어있는 고단백질 원액을 침투시키죠. 같은 방법으로 환원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제를 투입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트리트먼트제와 환원작용을 할 수 있는 펌제 일제를 동시에 투입을 하는 과정에서는 인위적인 빗으로 큐티클을 긁어낼 때 빗어질 때에 큐티클 자체가 상처가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빗질은 한두 번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클리닉 단백질을 투입하시면서 같이 유화 작업을 하시면 너무 급속하게 유화가 되는 것도 막아줄 수 있으면서 매직 스트레이트는 우선 장기간 동안 이 시술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손님들이 굉장히 지루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같이 시술할 경우에는 머리카락의 손상도도 줄여줄 수 있으면서 굉장히 빠른 매직 스트레이트를 하실 수가 있죠. 좀 더 시간을 빠른 속도로 진행시켜주기 위해서 열처리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열처리를 할 때는 빗니캡으로 환원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단축시키는 작용을 하죠. 자, 시간은 지금부터 10분에서 20분, 건강모일 경우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지났을 때 테스트 컬을 해본 다음에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화 작업이 마무리가 돼서 플랜 샴푸로 지금 그 스트레이트 펌 들어가기 전에 플랜 샴푸로 들어가겠습니다. 플랜 샴푸인 과정에는 열처리 그 스트레이트 펌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미온수로서 38도 정도의 그 미온수로 플랜 샴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플랜 샴푸가 끝난 후에 두 발의 수분이 남아있는 부분을 30% 정도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자, 드라이어 바람으로 미온 바람이죠. 지금 현재 열처리 그 스트레이트 펌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주의할 부분은 큐티클 겉표피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손상될 거를 우려해서 트리트먼트 고단백질 그러한 키토산 제품을 지금 발라주고 그 다음에 열처리 아이롱으로 시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 단백질 오넥에 키토산이 함유해 들어있는 그런 제품으로 두피에 수분이 남아있는 표피에 같이 이렇게 도포를 해줍니다. 아이롱 시술을 할 때 열 자체가 120도에서 180도 정도 열을 가해서 매직 스트레스를 피기 때문에 그 표피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도록이면 주의사항 중에 빗질, 인위적인 빗질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윤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열 처리 기구 펌을 하기 때문에 아주 세심한 그런 기술이 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아이롱 매직 스트랩트가 들어가기 위해서 크게 브리킹을 4등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센터 파트에서 이어 투 이어 라인으로 백 센터 라인으로 해서 열 십자 4등분으로 나누고 있죠. 후두부 쪽 좌측 코너 파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파팅 1cm 섹션을 떠서 45도 각도로 자 120도에서 180도의 온도 조절을 하면서 아이롱으로 다림질을 하는 느낌으로 서서히 천천히 다려주시면 됩니다. 네이프선 목 부분에 열을 가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45도로 빗을 연결해서 스트레이트로 천천히 다려줍니다. 자, 한번 시술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땐 다시 한번